피 주사파는?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 접히는 부분, 모든 제 몸에 접히는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좀, 네. 제가 막 피 뽑고 막 이럴 때 막 여기 껌껌해지고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. 범위 내에서 네네. 반응하고 조금 익숙해지는 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요. 네.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당뇨 체크하는 거. 그거는 이제 출동 나가면 체오식 대원이 무조건 하는 걸로 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아까부터 저는 아까부터 그 생각이었어요. 아, 이제부터 또 시작이구나. 며칠 어떻게 버티지? 이런 생각.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? 어? 파이팅. 지금 잘하니까. 예? 네? 아. 안녕하세요, 이모. 안녕. 아줌마, 안녕. 수고하셨어요. 예, 진짜 맛있게 하세요. 나눠줍니다. 아, 왜 이거밖에 안 먹는데? 소금 나와서 가르치는 아줌마를 보고 밥을 못 먹었는데.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. 진짜 이게 문제죠.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. 아, 그냥 이 정도 다쳤구나. 뭐, 몇 센치 찢어졌구나. 이렇게 눈에 보이지. 아, 뭐, 살 거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. 하면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. 잘 먹었습니다. 네. 다 안 먹어. 네? 뭐, 다 안 먹어. 아, 잘 몰라가지고요. 아, 겉절이 짜놓을 걸. 외로치, 외로치. 무시게 외로치. 네. 쉬고 계셨어요? 장동혁 대원하고 체육식 대원 좀 잠깐 보실까요? 저 움직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. 안 돼, 나와야 돼 빨리. 체육식 대원 머리 좀 바로 하고. 파이팅. 다른 분들은 편히 쉬세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아, 여기 체육식 대원 안 타신가요? 여기요? 네.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혈당 체크하는 거. 그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먼저 해줘.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단 분에 출동 가면 내가 무조건 시킨다고 그랬잖아, 환자한테. 네. 그 전에 한번 대비 차원에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, 일단 체크하는 거.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면 따져요. 네. 여기 바늘 부분 있죠? 저거 어떻게 찔러요? 이거? 왜? 이 바늘 되게 작잖아요. 이게 무섭다는 거야, 지금. 이거 지금 찔리는 거 무섭잖아요. 어, 이거 찔리는 거 나는 무섭지. 나도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본인은 그냥 탁 찌르면 되는 건데. 이거 다 들어가게요? 왜? 배 아플 때 이렇게 손 안 따봤어요? 안 따봤어요. 한 번도 안 따봤어요? 네. 집에 따봤죠? 안 따봤죠. 머리 이렇게 해갖고.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탁 뜬다고 생각하면 돼, 이렇게. 네, 해요. 응, 해요. 아,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? 아, 해라니까. 한 번만 그럼 다시 할게요. 탁지르라니까요. 따끔합니다. 네. 오우. 오우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하면 피 딱 올라오잖아요. 그죠? 이걸 가지고 여기 해서. 오우, 나 이게 좀 세게 찔렀죠. 오우, 이게 더 징그럽고. 자, 123 나왔네요. 뭐 괜찮아요. 근데 이 느낌 알겠어요? 깊이. 이 깊이. 이런 거 알겠어요? 네. 너무 세게 찔러서. 너무 세게 찔린 거, 너무 세게 찔린 거 같은데? 계속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돼요. 환자분 혈당 체크를 하겠습니다. 안 아파요. 진짜 안 아파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형, 형. 찔러요? 어도 돼요. 형, 여기다 해주세요. 거기가 더 아파. 아, 그래요? 옆에가 더 아파. 환자분 아, 그래요? 만지시면 안 되죠. 아, 참. 따끔할 거예요. 잠시만. 아우! 빵! 빵! 따끔하실 겁니다. 아! 어떡해. 봐봐,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났잖아요.
우시기를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